이제 또네 번째 종합부동산 대책이 그 전에 나왔던 6.17 또 부동산 대책 또 한번 좀 잠깐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투자자들이 또 사면 요즘은 막 일진이라고 하죠. 뒤에서 후속 투자자들이 또 사고. 이제 그러니까 어른대서도 일진 놀이 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해봤을 것 같은데 결혼한 지 7년 안 된 소클님께서는 무조건 일진이셨을 것 같은데 네. 카메라 보고 째려보지 말아주세요. 결국 지금 우리가 가져가야 될 지역과 가져가지 않고 좀 정리해야 될 지역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네, 지금까지 7.10 대책에 대해서 또 되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또 한번 또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이제 또 네 번째 종합부동산 대책이 그 전에 나왔던 6.17 또 부동산 대책 또 한번 좀 잠깐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대책이 나왔을 때 또 시장 분위기는 또 어땠는지 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좀 간략하게 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6.17 부동산 대책에서는 종전에 이제 다주택자 그리고 투자자들이라고 규정하는 정부에서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부동산을 사모았고 그리고 급등한 지역들을 일단 규제 지역으로 묶었죠. 우리가 왜 이 지역이 안 묶일까 했던 지역들이 좀 묶인 경향도 있고 이 지역은 왜 묶을까라고 하는 지역이 또 묶인 케이스도 또 있죠. 얘를 벌써 묶네 라는 데도 있었고. 예. 영주였죠? 네. 하여튼 이제 구체적인 지역을 언급하기엔 좀 미숙하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일단은 묶어놓으면서 7.10 대책에서 펼쳐질 정책들에 대해서 미리 어떤 호흡을 보여줬죠. 분위기상으로. 근데 저는 이제 6.17 대책과 7.10 대책에서 뭐 지금 시장 사람들이 가장 리스크하다라고 판단되고 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사실 보유세와 양도세보다는 취득세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이 오르는 방식이 누군가가 계속해서 뒤에서 취득을 해줘야 가격이 그렇죠. 오르는 맞아요. 거기 때문에 폭탄을 받아야지. 예,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듯이 뭐 앞에서 투자자들이 또 사면 요즘은 막 일진이라고 하죠. 뒤에서 후속 투자자들이 또 사고. 이제 그러니까 어른대서도 일진 놀이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선진입이었는데 아, 이제는 그런가요? 뭐 선선진입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되는데 아 일진 일진 이진인 아, 거죠. 네. 그렇게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진을 이제 선동이야? 어른대서도 지금 해본 거야. 나는 예전에 해봤을 것 같은데 우리 또 결혼한 지 7년 안 된 신혼부부 소클님 소클님께서는 무조건 일진이셨을 것 같은데 카메라 보고 째려보지 말아주세요. 고개를 숙여요. 어쨌든 네. 이제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취득되는 구조에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사실은 이 대책 발표 전에 수도권 그리고 뜨거웠던 지역에 매물은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취득에 대한 대기는 많다 보니까 상승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6.17 대책, 7.10 대책을 전체적으로 뜯어보면 규제 지역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그리고 기존에 잘 나갈 것 같은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앞으로 안전진단 강화를 한다든지 재개발 재건축 예 그렇죠.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는 재건축에 대해서 이제 실거주 요건을 맞아요. 2년을 네. 예, 도입한다든지 이거에 대해서 좀 셌죠. 참 할 말이 많은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규제 후반에 이제 세금적으로 묶는 건데 그 부분에서 취득세가 가장 강렬했다는 거죠. 왜 보유세는 내가 뭐 친척한테 꾸든 뭐 동생한테 꾸든 꿔서 낼 수 있는데 좋은 거면 양도세는 안 팔면 되는 건데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오르려면 누군가 계속 취득을 해줘야 되는데 이 취득할 수 없는 구조가 된 게 사실 시장에 가장 큰 차가운 물을 끼얹은 거죠. 예. 네. 왜냐면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짧게 상승한 게 아니라 오랜 세월 상승을 해왔잖아요. 거의 한 2013년부터 슬금슬금 상승을 네. 해서 지금 거의 7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 동안에 돈 번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자본금이 커진. 근데 이 자본금이 커진 사람 입장에서도 이 12%를 감당하면서 내가 수익률을 구가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의문이 드는 그렇죠. 거고 네, 그래서 이 번 돈으로는 이미 최대 효율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다 짜놨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여유 현금을 대부분 안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극한으로 대부분 주택을 모으지. 맞아요. 그러면은, 현금이 있는 꼴을 네, 못 보죠. 돈이 많은 사람도
이 포트폴리오 하에서 내가 이제는 보유세를 어떻게 커버할까만 생각을 하지. 아, 더 취득할 수 있을까? 부담되죠. 이게 이제 기존의 대책들과 가장 크게 달라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 이제 실수요자들 만 살아가는 거죠. 네. 그렇죠. 무주택자들만 하나씩 살아가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영향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취득이 안 되는 구조가 반복이 되면은 신고가를 갱신을 하거나 시장 상황이 더 나아지려면 실수요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실수요자가 뒤에서 그 낮은 취득세율로 사주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저는 핵심이 기존 매물보다 훨씬 더 매물이 감소를 해야 실수요자가 결국에는 집을 필요에 의해서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찾았을 때 매물이 엄청나게 기존보다 감소가 되어 있으면은 가격은 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그쵸. 판단이 되는 거죠. 시장에 매물이 많아야지 수요 공급에 따라 매물이 많아야지 거기에 따라 나오는 건데 사실은 지금 뭐 양도세도 양도세 높여버리니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나중에 이제 저희 아실 데이터를 보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실에 이제 매 하루하루의 매물 증감량을 체크를 한 게 있어요. 매물 증감 현황이랑 콘텐츠가 있는데 거기 데이터를 확인을 하면은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지역들은 매물이 6.17 대책 이후에 정말 많이 급감을 했어요. 아, 급감을 했어요? 네, 급감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동네가 당연히 강남, 서초, 송파겠죠. 그리고 또 어디가 급감을 하냐?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좋은 데가 지금 급감하고 그렇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오히려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우리가 입지적으로 좀 외곽이라고 평가했던 지역 혹은 투자자들이 적은 돈으로 투자를 많이 들어간 지역은 그동안에 비조정 지역으로 법인들이 많이 투자했던 지역으로 그런 지역은 매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게 아실에 들어가면 다 나오나요? 아실에 들어가면 데이터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드리자면은 결국 지금 우리가 가져가야 될 지역과 가져가지 않고 좀 정리해야 될 지역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매물 증감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 던진다는 거는 내 보유세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이 지역은 좀 놔줘도 될 맞아요. 지역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 그러네요. 예,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더욱 똘똘한 한 채 쉽게 얘기하면 네, 그렇죠. 또 보면 대책의 주요 내용 중에 전세금을 활용한 그 주택 구매인 그 갭 투자를 막겠다는 의지가 아주 또 강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실제로 효과가 있었나요? 일단은 지금 효과 측면을 논하기에는 이제 대책 발표 이후에 소강 상태이고요. 거래는 거의 끊겼죠. 근데 이제 정부가 갭 투자자를 이제 잡는다는 방식을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1주택이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HUG 즉 주택 도시 보증 공사의 보증을 받아 가지고 전세 대출을 또 받고 그리고 전세 대출 받은 거랑 내 돈 합해가지고 어딘가에 갭 투자를 한 채를 사두신 분 이런 분이 계실 거고요. 뭐 추후에 들어가 살 거를 생각해서 그렇죠. 할 수 있는가요? 근데 이제 정부는 이것도 갭 투자로 보는 거죠. 전세 그래서 끼고 사는 것도 갭 투자라고 보면은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앞서서 제 후배 얘기를 했다시피 기존에 살고 있는 전세집도 사실은 이 전세금 자체도 워낙에 높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살 때 그것조차도 전세 대출을 일으켜서 전세를 대출로? 살았단 말이죠. 근데 이 전세 대출의 근간이 되는 게 이 개인의 신용이 약하다 보니까 보증보험이라는 거를 통해서 이 어떤 공적인 보증기관이 제 이름이 이제 유거상인데 네. 유거상 너가 개인 신용은 약하니까 전세 대출 할 거면 내가 보증해 줄게라고 하는 공적 기관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공적 기관이 HUG 허그 예, 네. 허그에서 보증을 해 줬는데 그게 이제 HF라고 하는 보증기관에 비해서 보증 한도가 4억 정도로 높았어요. 네, HF는 한 2억 정도였고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 근데 그 4억을 2억으로 떨어뜨려버리겠다는 똑같지.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보증 한도가 낮다 보니까 그 보증 한도를 넘어서는 대출을 일으키려면 이자율을 많이 내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면 이제 보증 한도에서 하고 그리고 내가 전세 대출을 일으켜서 전세 살면서 주택을 한 채를 또 추가로 구입한 사람은 전세 대출이 이제 회수되게 되는 네. 상황에 온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실은 이 갭 투자한 집을 전세 대출 회수해서 이 집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돈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갭 방식으로 집을 산 사람들이 그렇죠. 꽤나 됐었거든요. 근데 이런 영역도 봐주지 않겠다는 스탠스가 있고 일단 실수요자한테
두 번째는 이제 다주택자는 당연히 회수. 예, 당연히 회수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보증을 이용을 해가지고 했던 케이스들도 상당 부분 이제 토해내야 되는 과정에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매매 사업자나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개인이나 법인을 규정하지 않고 모든 매매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제 대출이 안 된다는 부분. 그리고 전세를 끼고 사더라도 실질적으로 보유세를 너무나도 많이 높여놨기 때문에 들어가는 자본이 적어서 사실은 그 갭투자 방식이 일어났던 건데, 자본은 적게 들더라도 총액 자체가 어느 정도 비중 있게 쌓여버리면 이게 종부세나 재산세 합산을 할 때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져갈 지역과 놓아줄 지역이 명확하게 구분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기존에 적은 소액으로 갭투자가 들어갔던 지역은 그만큼이나 매물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은 이번은 굉장히 유효타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일진 얘기를 하지만 정부도 거의 약간 일진화돼서 유효타를 예전보다 많이 날리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데. 아니. 되게 재밌는 책. 재밌습니다. 전 법인을 안 하기 때문에. 아니 저기 국회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설득이 있고 너무 그러니까요. 재밌게 네. 되게 설명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시엘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신 분이시다 보니까 워낙 이 방대한 데이터랑 정부랑 개인 그냥 1주택자, 2주택자, 다주택자의 모든 상황을 다 사방팔방으로 보고 계셔갖고 빅데이터로 보고 계셔요. 개인인데 빅데이터야. 정말. 네. 또 이제 재건축 규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 조건을 두게 되잖아요. 그럼 예. 이렇게 돼버리면 아무래도 네. 신규 공급에 있어서 네. 되게 차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세도 지금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엄청 없죠. 전세 물건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렇게 전세 공급자, 다주택자라고 표현하는 전세 공급자를 지금 줄여버리고 있으니까요. 근데 일단은 전세 공급이 없는 것과 전세 수요가 또 늘어나는 거를 다른 측면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집을 사야 전세든 월세든 임대 공급이 늘 거고 그렇죠. 추가로 예. 자기 집 예. 말고 추가로 한두 채를 더 사야 그렇죠. 전세 물건은 나오는 거지. 그렇죠. 그죠? 그리고 반대로 지금 정부에서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생애 최초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비중을 높이겠다고 하면은 우리가 살고 싶은 지역으로 전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주 기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건, 청약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이사를 해야 될 텐데 결국 이사야 해서 정부가 제일 선호를 시키게 하는 방식이 전세 대출 저리로 해줄 게죠. 왜?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해서 금리를 더 다운 시키겠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이들의 입장,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전세를 더욱 찾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거죠. 왜? 좋은 아파트 청약해서 당첨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세, 월세 둘 그렇죠.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전세 대출이 너무 좋거든요. 근데 더 좋아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더 좋아지는 향 환경을 네. 쓸 수밖에 없게. 그러면 보시면 전세 수요는 당연히 늘 건데 전세 공급은 당연히 주는데 이 시장 수급의 논리에서 정부가 관여하는 법이 임대차 3법이라는 거죠. 즉 수요 공급은 이미 어긋나서 수요는 늘 거고 전세 공급은 줄 건데 이 공급이 주는 갑의 입장에 있는 임대인한테 너 올리지 마. 임대료도 5% 상한을 두고 올리지 말고 여기 세입자가 2년 더 살고 싶다고 하면 4년 살게 해줘. 그리고 이 대책 발표 전에 계약서 미리 쓴 친구들도 오프. 내가 다 소급 적용시킬 거야.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임대 3법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가장 크게 피해를 볼 사람들은 사실 임차인들이에요. 왜요? 보통은 그 임차인들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과도기가 필요하겠지만 우리나라가 임대차 보호법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뀐 시점이 1989년이에요. 네. 그때 저는 뭐 어린 친구였겠지만 그때 네. 뉴스 기사로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은 정말 임대료가 급격하게 폭등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시민들의 고충을 듣는 YMCA 이 기관에서 시민들의 시청자 목소리를 접수를 받는데 자살하는 사람도 늘고 그리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기존 대비
갑자기 두 배 가까이 올리는 케이스들도 막 발생을 하고 심지어 1년에서 전세가 2년으로 늘어나는 기간 동안이죠. 미리 급격하게 올린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다 2년에 적응해서 잡음 없이 살고 있지만은 그 동기간 1, 2년 사이에는 임차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현 정부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올리는 사람들을 소급 적용해서 미리 올리면은 결국에 전세금이 올라갈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미리 올리는 사람들을 행정적으로 다 잡아내는 것도 되게 비효율적인 거고 두 번째는 잡아낸다고 치더라도 예를 들면은 전세 공급은 한계가 있는데 이걸 원하는 사람은 10명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 한 명 A라는 사람이 임대인한테 가서 정부가 이렇다는데 나 그렇게 해줘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임대인 한 명 입장에서는 그래 너 말고도 이면으로 현금 줄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너 그렇게 정부 대책 이런 얘기 할 거면은 아예 전화를 하지 마.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나머지 9명이 이면으로 어떻게 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죠. 중개사들이 그런 거를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이면으로 할 수 있는 방식들을 서로가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 국민 대다수의 거래 비용 상승이에요. 굳이 합법적으로 시장 논리에 의해서 계약서 제대로 쓰고 뭐하고 할 수가 있는데 뭐 현금으로 매달 주고 있고 계좌를 다른 계좌 돌려가지고 받고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충분히 현실적인 일들이죠. 전세가 점점 없어지니까요. 네. 그 독일도 비슷하게 그런 규제가 있는데 그래서 임차인들이 들어올 때 면접을 본대요. 그런다면서요. 네, 면접을 봐서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사실은 안 받고 임대인이 이제 임차인을 골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제 저소득층이거나 좀 어려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제 애매해진 부분도 있는 거죠. 그렇죠. 신용 등급하고 보증인 내세워야 되고 뭐 몇 년치 연봉에 그러니까 대출 서류처럼 이렇게 쫙 서류를 준비해 와서 면접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벌써 이제 짤들이 좀 돌아다니고 있어요. 재밌는 짤들이 임차인을 찾는데 토익 점수 800 이상 그리고 기본 서울대 4년제 뭐 이상 과외시킬 건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막 공고문 짤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 우리나라는 돌리더라고. 나쁘지 않다. 우리나라 진짜 대신 아 진짜. 근데 이런 이제 짤들을 생산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웃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쵸. 그 임차인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사실인 거죠. 우리가 이제 저희의 관점 부동산 관점이지만 정책을 입안하는 관점에서는 전체 총량이 부드럽게 가야 되는데 오히려 현 정부에서 가장 생각하고 있는 층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부드러운 아실님이 국회로 가시죠. 이런 기회.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사실은 되게 안타까운 게 정책의 대부분이 제가 볼 때는 뭐 중산층이나 서민층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사실 상대적 그렇게 계속 이제 파리 대책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이 점점 더 안 좋아진 거를 이제 된 상황이니까 사실은 더 오히려 오히려 이제 그거 더 박탈감을 느끼고 상실감을 느끼고 또 이제는 매매가 아니라 또 전세까지 그렇게까지 어려운 부분이 생긴다면 조금 이렇게 그게 좀 약간 안타깝긴 하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6.17 대책에서 특히나 법인에 대한 규제가 또 많이 나왔고 이번에도 7.10 대책도 마찬가지지만 법인에 대해서 이렇게 또 되게 많은 강한 규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에 법인 거래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예예. 정말 그렇지. 주변에서도 정말 너도나도 다 이렇게 하나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맞습니다. 여러 개의 법인을 같이 돌리더라고요. 진행을 하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법인에 대해서는 워낙에 이제 지금 세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법인 좀 법인에 대한 어렵겠죠. 네, 어려운 상황은 당연히 예견이 되고요. 일단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부동산 법인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단기적으로 열심히 투자하고 그거를 빨리 회수해서 더 불리고 맞아요. 그 돈으로 또 투자하고 결국에는 단기 투자 속성 때문에 법인을 설립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단기 투자에 대해서 양도세율을 기존보다 10%를 늘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법인이 더 이상 취득할 수 없게 취득세율을 12%로 올렸으니까 일단 취득은 힘들어지겠죠. 이제 보유를 해야 되는데 보유 면에서 기존에 A법인, B법인, C법인, D법인의
조금씩 조금씩 담았던 사람들은 그래도 편하게 좀 갈 수가 있겠죠. 왜? 같은 법인끼리만 합산을 하기 때문에 A법인은 A법인끼리, B법인은 B법인끼리 하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부터 포트폴리오를 넓혀놓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쵸, 몰빵으로 했을 가능성이 왜 그럴까요? 관리 비용이 많이 나니까. 그렇죠. 기장료도 내야 맞아요. 되고 여러 가지 관리 이슈도 있고 맞다, 맞다. 하다 보니까 한 개 법인에 그냥 여러 개 담자라는 분들이 대부분 한 8, 90%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세무사가 기장료 상관없이 모든 법인을 싸게 퉁쳐서 해준다면 모를까 다섯 개 법인을 다섯 개 기장료를 내면 그것만 해도 한 달에 얼마예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물건 중에 그래도 살아남을 만한 물건이 뭘까를 고민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법인은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분양권을 많이 담은 법인은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낮기 때문에 가지고 가는데 좋은 위치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라면 가져가 볼만하다라는 입장이고 기존의 갭투자 방식으로 모았던 거는 총액 대비 공시가격이 매매가에 준해서 거의 움직이기 맞아요. 때문에 이거는 위치가 안 좋은 지역들은 털어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심플하게 정리하면 취득은 상당히 어려워지고 더 이상 취득하기보다 장기 투자로 가야 될 텐데 그중에 담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자산은 재건축 재개발밖에 많지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대신 이제 그것조차도 위치가 좋고 사람들이 실거주가 선호해서 여기에 신축이 됐을 때 정말 사람들이 뒤에서 실거주자가 취득세율 낮은 취득세율을 사줄 만한 곳이냐 이거에 대해서 예,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질문을 해볼 시기인 거죠. 안 그래도 지방 같은 경우는 법인 매물들이 좀 상당 부분 나오고 있더라고요. 벌써부터 좀 빨리 처분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청주 네네. 같은 경우는 한 며칠 사이에 확 분위기가 돌변했다 그러는데 근데 저는 뭐 모든 대책을 다 경험을 하셨겠지만 이 대책 전으로 사실 사람들의 심경이 급변하는데 또 대책이 지나서 소강 상태가 지나서 가격이 조금이라도 그러니까요. 오르면 아 내가 그걸 팔아가지고 지금 내가 막 남편 때문에 팔았다 와이프 때문에 팔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세요. 대책이 지금 너무 센데요. 네. 적응을 했어요 사람들이 마음적으로. 네네, 네네. 너무 센 게 그동안 사실은 너무 많이 나왔어가지고. 근데 사실은 이번 대책은 거의 부부관계로 치면 이혼 서류를 드리는 그러니까요. 상황 정도로 보여지거든요. 도장 찍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고난까지만 내가 적응이 되면 더 이상 적응할 고난은 없다라는 인생에 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살면서 거죠. 살면서 제일 큰 제일 큰 충격이 보니까 실직하고 이혼이 제일 크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상처가. 그래서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기느냐. 사실은 이런 고비가 노무현 정권 때도 계속해서 있었죠. 그때 처분하신 제가 삼성 다닐 때 VIP 고객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때 한 채로 만드신 분들이 지금 가장 후회를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맞아요. 물론 네. 여러 채를 가지고 가시면서 부담이 굉장히 많이 생기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어찌저찌 꾸역꾸역 그렇게 살아오셨단 말이에요. 자산이 제일 많죠. 지금. 네. 근데 진짜 우리 패널 분들께서도 다 동감하시겠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물가의 한 영역이기 때문에 부동산도 재화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건 맞는데 그 시기가 급등하는 시기를 우리가 타이밍상으로 발견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살면서 좋은 거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정책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사는 게 제일 현명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뭐 반포주공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그 정책을 다 이해하고 정책에 다 대응하고 살면서 그러셨겠어요? 콩나물 가격만 아끼고 깎고 시장 가서 뭐 그러시는 분들이 오히려 그 평생 3, 40년 사셨으니까 지금의 가격대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생각할 때 현금 흐름을 내가 어떻게 잘 짤까? 어떻게 세금을 내고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죠. 약간 요즘 부동산이 너무 주식처럼 단기 급등, 단기 그러니까요. 뭐 폭락, 단기 급등 막 그렇게 계속 실시간으로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빨라졌어요, 스텝이. 약간 예전에 꼭 비트코인 때처럼 너무 이제 사람들이 다 카페 안에서 다 비트코인 얘기만 하더라고요, 예전에 보니까. 지금은 너무 다 부동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좀 그게 문제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서 정부가 내놓을 더 센 대책이 있을까요? 내놓을 수 있는? 15%?
사실 더 센 대책은 네. 네. 아예 취득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죠. 거래 허가를 하거나. 예, 예. 네네. 근데 뭐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정말 그 실수요장이 되는데 저는 사실은 그런 부분 긍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주식 같다, 비트코인 같다라는 얘기가 부동산 시장에 전반적으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자연 상승은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너무 급상승하면 너무 과열이죠. 모든 국민들한테 안 좋아요. 왜냐하면 부동산을 번 분들도 이게 자식한테 증여 세대를 되물림하는 과정에서 결국엔 또 세금으로 많이 뺏겨서 원래 내가 생각하는 부동산 자산 가치를 유지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나는 이 좋은 지역에서 그냥 오래 살고 싶은 게 우리 모두의 목적이잖아요. 그럼 오래 살려면 천천히 잘 올라야 되고 그거를 세대 물림할 때 부의 삭감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돈을 번 사람이든 벌지 않은 사람이든 모두가 다 불행한 시기를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 화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과열이 너무 심해지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뭐가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단기적인 투자를 배제하는 정부의 규제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실수요에 의해서 아주 적정한 수요 공급에 의해서 자연 증감하는 방향성으로 흘러갈 텐데 가격이 이제 그거를 시장 논리까지 막는 규제는 좀 배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게 오히려 이제 역효과나 네네. 부작용이 네. 일어날 수 있다면. 뭐 거죠? 단기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은 막대. 이제 임대차 3법도 조금의 보완이 필요한. 그러니까 시장 논리에 맞춰서 수급에 맞춰서 좀 움직이는 그렇게 되면은 전 좀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부가 최근 발표한 6.17 7.10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들을 또 살펴보았고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그 시장 분위기를 크게 좌우하는 만큼 그 부동산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혹은 또 투자를 앞두셨거나 또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2부에서는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어떻게 우린 또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2부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